어른 섹시란 이런 건가요? 나 좀 위험한데? 아닌 밤중에 대한민국 여성들 울부짖게 만든 이 남자, 유태오입니다. I am so crazy. 시와 음악,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고 싱어송라이터인 동시에 책을 출판한 동화작가이기도 한 배우, 혜성처럼 나타나 반전의 반전 매력을 뚝뚝 흘리고 다니는 배우 유태오의 모든 것. 나한테로 와요. 시네플레이가 탈탈 털어드립니다. 1981년 4월 11일 독일 쾰른에서 김치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태오는 파독광부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유태오를 농구선수로 만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 10대 시절엔 농구선수를 꿈꾸며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지만 17살 때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겪은 후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6개월간 걷지 못하며 절망에 빠진 유태오를 극복하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시. 유태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시를 써서 올리고 피드백을 받아가며 마음을 추스렸고, 이후 우연히 들어간 동아리에서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대학 입학 전 다양한 경험을 위해 떠난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배우의 꿈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머니게임 유진안에 감겼을 확률이 99%죠. 유태오는 드라마 머니게임에서 대한민국을 망치러 온 금융빌런 유진안을 연기하며 드덕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혜준 역을 맡은 심은경과의 아슬아슬한 러브라인으로 섹시빌런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시청자들의 쓸데없는 흥분, 비이성적인 방심을 일으킨 유태오. 연기 되고 얼굴 되고 피지컬 되고 목소리까지 되는 이 배우가 대체 어디에서 똑 하고 떨어진 건지 다들 궁금하셨죠? 사실 유태오는 2004년부터 길고 긴 무명 시절을 거쳐왔는데요. 동양인 배우라는 이유로 작은 단역만 들어왔던 쉬는 시절을 지나 2009년 드디어 한국에 들어와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가 뭘 알아? 어? 이게 어디서 뒤에서 말질이야? 이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요. 영화 여배우들에서 보현정의 회사 신인 에밀로 출연. 이분 남짓의 분량이었지만 엄청난 배우들 사이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냈는데요. 이후 유태오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들을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았습니다. 베트남, 독일, 태국, 중국, 미국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장 깨기를 하고. 태호 씨 좋아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광고? 뮤직비디오. 심지어 예능에도 출연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인정. 하지만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기란 쉽지 않았죠. 미치겠네. 그렇게 데뷔 9년 차를 맞은 유태오는 그의 인생을 바꾼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1981년 러시아 대중음악계를 풍미했던 그룹 키노. 유태오는 영화 레토에서 키노를 이끌었던 고려인 빅토르 체를 연기했습니다. 빅토르 체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자유와 저항의 아이콘이 된 전설적인 뮤지션인데요. 무려 2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유태오는 단 2주의 준비기간 안에 9곡의 러시아 노래와 대사들을 소화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걸까요? 레토는 2018년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으며, 유태오는 한국 배우 최초로 해외영화 주연으로 칸 영화제 진출한 배우가 되었죠. 레토의 기쁜 소식을 통해 국내에도 이름을 알린 유태오는 이후 버티고, 아스달연대기, 베가본드, 초콜릿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국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es, I'd like to have some wine, please. Здравствуйте. Bonjour. Comment está? Está bien? Ich liebe dich. 독일에서 태어나고 미국, 영국에서 활동한 경험 덕분에 유태오는 무려 3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사실. 또한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는 일상적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니 그의 언어 능력, 알면 알수록 놀랍지 않나요? 학창시절 리틀선이라는 필명으로 시를 쓰기도 했던 유태오는 2015년 양말 괴물 태오를 집필한 동화작가이기도 합니다. 양말 괴물 태오는 양말이 꼭 한쪽씩만 사라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귀여운 상상에서 탄생한 작품이죠. 그는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곡도 쓰는 싱어송라이터. 과거에 활동했던 사운드클라우드에서 플로렌스 케메라드라는 작곡명으로 등록된 4개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요. 유태오만의 독특한 감성과 낮은 목소리가 담겨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비보잉과 탱고, 힙합 댄스를 즐기기도 하고 출중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 샤키테리를 만드는 사진을 올리는 등 없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사기캐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이그 참 귀여워 죽겠네. 유태오는 각별한 팬사랑을 보여주는 배우이기도 하죠.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상치 않은 피드 활용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관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이 석장의 미학. 피드에 올려주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1시간은 가뿐히 넘는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팬들의 선물을 하나하나 인증해주기도 하니 떡밥 피하자 내 배우 절대 칭찬을 줘야겠네요. 또 지하철역에 걸린 자신의 생일 광고판을 찾아가 춤을 춘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인증 영상에 신세계를 연 이 영상은 유태오가 직접 편집했다고 알려져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 같은 그의 삶에 가장 로맨틱한 파트가 있다면 그건 바로 11살 연상의 아내 니키 리아의 연애 스토리가 아닐까요? 유태오가 연기 공부를 하던 뉴욕 길거리에서 두 사람은 운명처럼 마주쳤습니다. 우연히 인연으로 이어진 둘은 교제를 시작했고 2006년에 결혼을 해 현재까지 달달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유태오라는 예명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니키 리라는 사실! 한국 이름이면서 영어 이름이고 발음하기도 좋은 이름을 찾은 니키는 본명 김치훈에게 유태오라는 이름을 선물합니다. 별태, 낮, 오를 써 밝은 대낮에도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유태오는 칸 영화제 당시 인터뷰를 통해 아내는 모두가 날 버리고 포기했을 때 배우 생활을 할 수 있게 끝까지 믿어주었고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며 그녀에게 내 정체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에게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준 니키리의 소중함이 절절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머니게임부터 보건교사 안은영까지 2020년은 다양한 모습의 유태오를 볼 수 있는 해였죠. 내년엔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 후지TV와 독일 제2텔레비전 합작 드라마 더 윈도우에 출연, 국제 프로축구를 둘러싼 거대한 사업을 바탕으로 한 이 드라마에서 조재현 역을 맡아 최근 벨기에에서 3주간의 촬영을 마치고 입국했습니다. 또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 출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커플들의 현실적인 이별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수혜와 호흡을 맞추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태오는 언제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두운 구석을 기꺼이 드러내 이야기하죠. 그렇기에 그의 연기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약할 유태오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의 꿈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길 응원합니다.